자, 이번 시간은 나의 삶, 나의 노래로 말이죠. 지친 삶을 위로받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희망이 뭐가 될런지, 물론 살아온 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모십니다. 오늘 삶의 노래를 통해 즐거움을 주실 분은 박흥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체격이 좋으십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운동을 좀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뭐 보디빌더 뭐 이런 아, 그쪽이 쪽이신가요? 아니고 네. 태권도하고 유도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했습니다. 예, 그다 합쳐서 몇단 정도 되세요? 뭐몇 단이라고 얘기까지는 그런데 네네네. 뭐한 5단은 넘습니다. 아, 다 아니, 합치면 그에 다 넘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고수라 네네. 이제 그런 차원은 넘었죠. 그렇죠. 한뭐한 분야의 운동을 그 잘하시면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대학교 무도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운동으로서는 네네네. 웰터웨이로서는 최고의 급수로 제가 그러면 운동을 하셨으면 운동하고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군대도 제1세 판문점 네네네. 싱글러브 투스타 제너럴 그 네. 경호 팀장을 했었고 아, 네. 8.18 도끼 사건에 제가 또 그날 근무자에 있어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의 거기서 연류가 증인이시네요. 됐죠. 네. 좀 다치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경호실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호실도 VIP가 있고. VIP 경호를 해서 저는 이제 와. 5미터 안에 VIP 경호. 네. 그러니까 이제 VIP 경호는 6명이에요. 그래서 네. TO가 6명. 그러면 그 일을 지금까지도 연계를 하고 아니 지금은 계시나요? 제 나이가 이제 68세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아, 정정하셔서 이제 이제 막그 현역에서 뛰고 계실 것 같은. 이제는 이제 네. 안 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도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해서 네. 제가 지금 대한민국 그 택배요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현재 그리고 네. 제가 모 대학에 이제 제 경호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네네네. 행정학 지금 지방자치 행정학 네. 개건 교수를 또 하고 아, 있어요. 요즘은 네. 이제 인터뷰 저기를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네. 학생이 없는 자리 벽을 보고 하려니까 더 힘들더라고. 힘들어요. 인터넷이 더 시간도 힘들더라고. 딱 정해야 되는 말이죠. 예. 그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대면 수업이 훨씬 좋아요. 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게 토크를 편한데. 해야 되는데 네. 일방적이잖아요. 답변이 없잖아. 예. 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게 영상으로 또 근거가 남아야 다시 또 돼요. 이제 편집해서 나가는 거 보면 이거 예. 네. 빼고 저거 빼니까 또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럼 또 네네네. 어색해지고 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 부르는 데 도움이 되시겠네요. 영상은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제가 뭐 방송에 그 60대 노래자랑 나가서 아. 우연찮게 또 제가 입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노래를 하게 됐는데 노래 안 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즐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업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릴 적에 꿈도 가수셨나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집이 좀 극장을 했어요. 극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극장에 그 코미디들이 와서 그 쇼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오픈 하기 전에 와서 막 미리 막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오픈. 그렇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단골 그 가수로 노래를 했어요. 아, 가수로가 아니고 그냥. 예전에는 막간 가수가 그렇죠. 있었고 이제 식전 가수가 어릴 있었거든요. 적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관객들은 네. 앉아 있고 코미디 아다마들은 좀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방송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하게 됐는데 네.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현재 희망의 노래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디까지이십니까? 글쎄요, 늙어가는 과정에 네. 취미생활 이후에 그 취미를 넘어서 네. 좀 금전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봄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노래로서 호흡을 고맙습니다. 받는 것처럼 또 열심히 고맙습니다. 노래를 감사합니다. 불러서 지금까지 이제 멋진 이런 시간을 보내 오셨다면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 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보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번 가면 다시 못 올 우리네 인생 돌아갈 때 빈손이더라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도냐 천년만녀 살 것도 아닌데 이 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내 인생 후회 없다 미련 없다 잔을 들어라 내 인생이 건배건배 다시 못 올 우리네 인생 돌아갈 땐 빈손이더라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도냐 천년만녀 살 것도 아닌데 이 바람 부딪히며 내련 없다 잔을 들어라 내 인생이 건배건배 내 인생이 건배